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주 안에서 또 여러분들의 삶의 터전을 통하여서 온전하게 예배가 드려지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또 하나님 앞에 거룩한 마음으로 다 같이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묵상하며 우리 7월 2일 우리 주일 예배 시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묵상으로 나아갑니다. 여호와여, 나의 말에 귀를 기울이사 나의 심정을 헤아려 주소서.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소서. 내가 주께 기도하나이다.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주의 거룩한 집에 들어가 주를 경외함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합니다. 우리의 모든 하나님 삶을 주께서 주관하시기에 한 주간 살면서 또 믿음으로 살지 못했던 우리들의 연약함을 주께서 용서하시고 주의 자비와 주의 사랑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셔서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룩한 산 제사가 되도록 하나님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를 받아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 앞에 의탁하오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모든 악령을 아느냐.
손이 굳어
이 시간에 은혜 받을 말씀은 로마서 16장 우리 3절부터 5절 말씀 되겠습니다. 같이 말씀 받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어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또 저의 집에 있는 교회도 문안하라. 내가 사랑하는 에베네도에게 문안하라. 그는 아시아에서 그리스도께 처음 맺은 열매니라. 아멘. 이 시간에 우리 위대한 동역자 부부라는 제목을 가지고 우리 로마서 강의 우리 쉬운 두 번째 강의를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우리 기업이 살아나가려면은요 이 상생하는 그러한 일들을 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라면 이 팀워크와 또한 이 네트워크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떤 그 선택사항이 아니라 요즘에는 필수사항입니다. 우리 인간은 예로부터 혼자 살아갈 수 없는 존재, 같이 더불어 살아가야 되는 그런 사회적인 존재였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하나님의 거룩한 몸된 교회를 이 땅 가운데 섬기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선교의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라면은 이렇게 서로 팀워크를 이루어서 서로 동역하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앞으로도 우리 선교의 그러한 성패가 바로 이러한 협력과 네트워킹에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뿐만 아니라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같이 연합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선교 단체를 통하여서 또한 교단을 통하여서 이렇게 서로 돕고 또 서로 세워나가야지 이 선교를 계속 진행해 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사실에도 불구하고 우리 한국 선교는 조금 다른 나라와 좀 이 특징이 좀 있습니다. 왜냐하면 많은 그러한 선교단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우리 한국 선교는요 어떻게 보면 각계 전투식으로 사역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뭐 선교사는 그냥 선교사대로 또 교회는 교회대로 또 교단은 교단대로 또 선교단체는 자기 단체대로 이렇게 서로 연합하지 아니하고 개별적으로 하는 그러한 경향들이 다른 나라에 비해서 물론 전부는 아니지만 그 퍼센테이지가 또 높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 한국 민족의 특징인 것 같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혼자 하는 것을 더 잘합니다. 같이 하면 오히려 역효과를 내는 경우가 더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기질적으로 우리 한국 사람들이 굉장히 잘난 민족이기 때문에 그렇지 않나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저 역시도 팀목회를 해본 경험이 있습니다. 제가 그 개척하기 전에 이 지역에 있는 교회를 사임하고 잠깐 동안의 공백 기간이 있었을 때 어느 한 지역교회 목사님과 장로님이 저에게 찾아와서 같이 팀목회, 공동목회를 하자 그런 제안을 하셨습니다. 마침 저도 이제 그 사역지를 또 이렇게 정하는 그런 과정 속에서 또 그것도 굉장히 의미 있는 일이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해서 그 제안을 받아들였습니다. 어떠한 그 교회 부교역자가 아니라 서로 동역하는 그런 팀 미니스트리를 하는 그런 계획들을 서로 간에 세우고 또 이 지역에 또 인터뷰까지 하기도 했습니다. 정말 이 팀목회가 처음에는 굉장히 좋았습니다. 짧은 시간에 교인들이 거의 두 배 이상 부흥이 됐고요. 또한 예배드리는 예배 처소도 더 좋은 곳으로 옮기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팀목회가 그렇게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그 목회가 깨진 그런 이유는 뭐냐면 이 동역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같은 선상에서 모든 것들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 상대방이 이 모든 것들이 좀 잘 될 때 그 마음 속에 어떤 그 질투심이나 또 이기심이나 또 어떠한 우월 의식 같은 것들이 생기게 되어서 우리 인간의 죄성으로 말미암아 그러한 팀워크가 깨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뭐 저 역시도 그러한 팀 목회를 하면서 그래서 저도 상처가 있습니다. 같이 동역했던 그러한 분인데 그분이 저보다 조금 연배가 많고 경험이 더 많다는 그러한 이유로 나중에 교회가 조금 이렇게 성장을 하니까 갑자기 그 본색을 이렇게 드러내면서 태도를 달리하기 때문에 그게 오래가지 못하고 그 의도를 안 순간부터 저는 그냥
그곳을 떠났습니다. 이렇게 같이 누군가와 동역을 한다는 것은 쉽지 않은 그런 일들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뭐 목회뿐만 아니라 비즈니스를 하는 경우도 이 동업을 할 때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겪는 것을 우리도 흔히 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인간이 이렇게 타락한 죄성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땅에 하나님의 거룩한 사역을 할 때는 서로 같이 동역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전도서 4장 12절 말씀처럼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사단의 공격을 혼자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동역자를 보내시고 그 동역자들과 같이 함께 하기를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도 거룩한 하나님의 사역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질 때에 삼위일체로 존재하시면서 서로 동역하는 그런 관계의 본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셨습니다. 이러한 동역이 없었다면은 이 땅에 교회가 세워질 수 없었고 또 복음이 땅끝까지 증거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러한 거룩한 하나님의 사역은 반드시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같이 할 때에 그 시너지 효과가 나타나는 것이고요. 또 우리 하나님께서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그런 말씀처럼 이 교회라는 공동체도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같이 더불어서 동역할 때에 진정한 교회의 모습이 세워진다는 것을 여러분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바로 여기 이 선교사역, 이 바울은요 이 거룩한 사역을 이뤄나가는 데 있어서 자기 혼자 했던 것이 아니라는 것을 오늘 구체적으로 이 로마서 16장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고백을 합니다. 어떻게 보면은 로마서 전체를 통하여서 바울 한 사람에게 집중을 할 수 있습니다. 바울이 열심히 사역을 했고 또한 선교도 목숨을 걸고 온 지역을 다니면서 교회를 세웠다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오늘 이 모든 일들이 바울 혼자 절대 할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 교회는요 어떻게 보면은 바울은 순회 전도자로서 교회 한 곳에 이렇게 오랫동안 사역할 수 없었고 교회를 세우면 또 다른 곳에 가서 또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고 또 거기에 동역자들을 세우는 그러한 사역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로마서 16장만 하더라도 이 바울이 같이 동역했던 사람들의 명단이 쭉 나오는데 무려 33명의 명단이 나오고요. 또 여기에 등장하지 않았던 우리가 잘 아는 바나바나 또 뭐 누가나 마가나 또한 뭐 디모데나 뭐 이런 수많은 그러한 이 바울의 동역자들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었습니다. 오늘 여기 이 사람 한 사람 한 사람들 여기 바울이 여기다가 언급할 때는 나름대로 굉장히 소중했고 의미가 있는 그러한 분들이었습니다. 저희들은 이분들이 어떠한 사람인지 누군지는 잘 모르지만 바울은 개인적으로 그들과 친밀한 교제를 하고 또 그들에게 고마움을 표하고 있고 또 하나님의 거룩한 사역의 동역자인 것을 분명하게 밝히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는요 이러한 본문을 읽어 나가면서 생각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과연 나에게는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이루어 나가는 동역자가 있는가? 만약에 저한테 로마서 16장을 쓰라 그러면은 저는 어떤 사람을 나의 동역자로 생각을 하고 여기에 바울이 이렇게 언급한 것처럼 저도 누구의 이름을 언급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잠깐 해봤습니다. 저 역시도요 이러한 믿음의 동역자가 없었더라면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를 세워나갈 수가 없었고 지금 목회를 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지금도요 그때와 동일하게 정말 이 거룩한 교회를 섬기기 위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이 동역자들을 보내주셨습니다. 어떤 분들은 주방에서 음식을 하며 친교함으로 정말 이러한 수고와 헌신을 통하여서 귀한 이러한 친교의 동역자가 생길 수 있었고요. 그리고 또 지금도 그분들은 그러한 역할들을 잘 감당하고 계시고요. 그리고 또 어떤 분들은 우리 아이들을 양육하고 가르치는 그러한 귀한 또 이렇게 우리 다음 세대들을 세우는 그러한 좋은 우리 선생님들 또 전도사님뿐만 아니라 모든 그러한 사역자들 동역자들이 저에게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 뭐 찬양을 하는 그러한 사역자들 악기를 연주하고 노래를 하고 또 성가대에 조인하여서 또 하나님을 열심히
또 섬기는 그러한 분들이 계시고요. 또한 뿐만 아니라 울타리 리더로서 또 운영위원회를 하면서 그리고 또한 교회 재무관리나 또 청소나 뭐 여러 가지 예배를 섬기는 그러한 분들이 다양한 곳에서 이 동역자로 계시기 때문에 지금의 저도 목회를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목사가 잘나도 절대 거룩한 하나님의 교회를 혼자 이루어 나갈 수도 없고요. 또 목회는 절대 혼자 할 수 없습니다. 더더군다나 선교는 자기 혼자 독불장구처럼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조력자가 있어야 되는 것이고 또 같이 동역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들 바울을 하면은 그 이미지가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독불장군식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바울은 사실 사람들이 접근하기가 참 어렵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의 어떤 그 성격상 누군가 이렇게 쉽게 호락호락한 그런 성격도 아니고요. 타협하는 그런 성격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바울하면은 진짜 복음에 미쳐서 복음만 전하는 그런 사람으로 생각하기에 세상 사람들의 관점 속에는 조금 접근하기가 까다롭지 않을까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바울은요 할 수 있는 대로 많은 사람들을 친구로 삼고요 그의 복음의 동역자로 삼았다는 것을 우리가 로마서뿐만 아니라 그의 서신서를 통하여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바울은 굉장히 사교적인 사람이었고요. 사람들을 좋아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바울 주변에는 늘 좋은 믿음의 동역자가 있었습니다. 바울은 정말 만남의 복이 참 있었던 그런 사람인 것 같습니다. 뭐 저는 바울처럼 이렇게 사교적인 그런 사람은 아니지만 그래도 저에게 한 가지 축복은 뭐냐면 저도 바울처럼 만남의 복이 있는 사람인 것 같습니다. 이것은 제가 하는 얘기가 아니라 주변 사람들이 저를 보고 하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저를 보면서 참 인복이 있다라는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기도하고 부모님이 기도하고 또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인도하셨기 때문에 이런 만남의 복을 주셨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오늘 바울도 위대하지만요 바울이 이러한 하나님의 거룩한 복음을 땅끝까지 짧은 시간에 증거할 수 있었던 것은 이 수많은 평신도들의 헌신과 봉사 그리고 저들의 조력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오늘 바로 이러한 수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거룩한 복음이 이 땅 가운데 증거되는데 그 중에 대표적으로 우리 브리스가와 아굴라 부부를 그 예로 들 수 있습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부부 중에서 가장 멋진 부부가 바로 이 브리스기와 아굴라 부부인 것 같습니다. 이들은 바울이 선교 사역을 할 때 늘 같이 동역했고 또 바울이 가장 힘들 때 위로가 되었던 이 부부였습니다. 이 바울에게 있어서 이 브리스가와 아굴라 부부가 있었기 때문에 이 거룩한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었다라고 말할 정도로 이들은 바울에게 큰 그러한 힘이 되었고 조력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저도요 펠로시 교회를 지금까지 개척해서 17년 동안 담임을 하면서 이러한 브리스가와 아굴라 부부 같은 그러한 정말 좋은 준비되고 헌신된 부부가 있었다는 것이 너무나 감사하고요. 또 지금도 이러한 가정들이 저는 뭐 이러한 한 가정이 아니라 뭐 여러 가정이 같이 이렇게 하나님의 거룩한 일들을 이루어 나가는데 좋은 동역자로 세워졌다는 것이 참 감사합니다. 제가요 어떠한 분들이 어떠한 부부가 저에게 이러한 브리스가와 아글라 부부다라고 이렇게 특정지어서 말할 순 없습니다. 왜냐하면 또 제가 또 실명을 거론하면은 또 거기 거론하지 않는 분들이 또 섭섭해할까 봐 제가 어느 한 가정이라고 말씀을 드리지 못하겠지만 오늘 이 가정을 제가 소개하면서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과연 우리 가정이 정말 이러한 가정인가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 가정은요 특이하게도 여자의 이름, 아내의 이름이 먼저 언급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만약에 아굴라가 이 사실을 알았다면 조금 기분 나쁠 수도 있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뭐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이 신앙이 있어서 이 여성들이 더욱더 적극적이었고 더 열심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그 당시에 통례는 당연히
남자 이름이 먼저 언급되었고 특별히 부부 같은 경우에는 더더군다나 남자 이름을 먼저 언급함에도 불구하고 이 가정에는 독특하게 항상 아내 이름이 먼저 언급되어 있다는 것을 볼 때에 참 이 부부관계 속에서도 이 아내가 더 적극적으로 주도적으로 이런 영적인 일들을 감당했다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들의 첫 만남은 사도행전 18장을 통하여서 시작됩니다. 바울은 사실 그의 선교의 사역 가운데 굉장히 큰 위기를 만났었고요. 그 상황적으로도 굉장히 어렵고 힘든 그러한 시기에 하나님께서 이 부부를 만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바울은요, 이 고린도라는 그러한 지역에서 이 부부를 만나게 되었는데 바울이 고린도 지역으로 오는 그러한 그 여정이 굉장히 순탄치 않은 그러한 여정이었습니다. 수많은 그러한 박해와 또한 동족들로부터 그 고소와 핍박을 당하다가 쫓기다 온 곳이 바로 이 고린도였습니다. 그는 바로 이전에서 아테네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사역을 하다가 큰 실패도 맛봤고 또한 굉장히 곤욕스러운 그러한 일도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굉장히 위축되고 두려운 마음으로 떨리는 마음으로 오늘 이 지역에 왔는데 그 두려운 마음 떨리는 마음이 이 가정을 통해서 많이 회복되었다는 것입니다. 바울이요 그 당시에 감정을 얘기할 때에 뭐 한 예로 이러한 표현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18장 8절을 보면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신데 두려워하지 말고 잠잠하고 말아라 얘기를 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것은 뭐냐면 그의 마음이 굉장히 지금 두려워하고 있다는 것들을 반증하는 거죠. 우리가 바울이 이렇게 두려워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 가지 영적인 부분도 있고 또한 육체적인 그러한 피곤함도 있고 또한 앞으로 자기의 어떤 미래를 보러 볼 때 이것이 또 너무나 이 불투명한 것들이 너무나 많았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바로 이러한 바울의 삶 속에 마치 그 동병상련의 정처럼 이 브리스가와 아굴라 부부가 등장했다는 것이죠. 이들 역시도 사실 어떻게 보면 바울과 비슷한 상황입니다. 이들도 역시 로마에서 그들의 생업을 하며 잘 살고 있다가 갑자기 글라우디우 황제의 칙령에 의해서 로마에 있는 모든 유대인들이 다 한꺼번에 추방을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로마에 잘 살다 있다가 갑작스럽게 추방 명령이 떨어져서 한순간에 삶의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몸만 피해서 온 것이 바로 이 고린도였습니다. 이 고린도에서 바울을 만났을 때 사실 그들도 이 바울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지만 오늘 그들은 서로 간에 지치고 상한 마음을 위로할 수 있는 그러한 이 공통점을 하나 가지고 모든 것들이 출발됐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의 공통점은 뭐냐면 그들이 같은 그러한 이 생업에 종사하면서 그들이 만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이 천막을 제조하는 그러한 기술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바울 역시도 같이 서로 이 일에 동업을 하여 그들의 생활을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그들은 사실 정말 이렇게 피난 오고 힘든 그러한 여정이기 때문에 힘든 육체지만 또 먹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밤늦게까지 수고를 했을 겁니다. 그 어떠한 비바람과 찬바람을 그들이 맞아도 고난을 함께 나누면은요 그 정이 더욱더 돈독해지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마 서로가 서로를 기대고 의지하는 그런 좋은 관계였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은요 이 부부의 이름이 여섯 번이나 등장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가는 곳곳마다 이 브리스케와 아굴라 부부를 바울은 칭찬하고 소개하고 그들에게 감사를 표현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항상 보면은요 어떠한 한 분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 부부 전체를 얘기하는 것은 뭐냐면 이 거룩한 사역을 할 때 이 부부가 같이 함께한다는 것이 굉장히 큰 축복이라는 것을 또한 알 수 있습니다. 부부가 믿음으로 하나 되지 못할 때에 신앙생활할 때 굉장히 많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교회에서도 장로를 피택할 때는요 그 장로의 장로 후보의 그러한 인격이나 믿음이나 이런 것도 보지만 항상 같이 보는 게 뭐냐면 그 와이프나 또 그 자녀들의 어떠한 그 신앙도 같이 보게 된다는 것이죠. 그 가정이 믿음으로 같이 한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는가. 그리고 또한 서로가 서로를 격려하고 또 세워나갈 수가 있는가. 그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본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 남편보다 아내가 더 잘 믿고 정말 열심히 있는 그러한 가정이 훨씬 더 이러한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러한 일들이 있어서 서로 간의 의견이 하나가 되어야지 이러한 귀한 사역들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브리스키아와 아굴라 부부는요, 어떻게 보면은 같은 마음으로 바울을 지지하는데 한 마음이 되었다는 것을 볼 때에 이 부부가 같이 합심하여서 이러한 사역을 한다는 것 굉장히 위대한 그러한 가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은 이러한 사역을 하면서 많은 그러한 위기가 있었는데 그 위기가 있을 때마다 이 가정은 굉장히 든든하게 바울을 지지해줬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는데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어놓았다라는 그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것 외에 어떠한 것으로 더 이들이 헌신했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말할 수 있을까요? 자기를 위하여 목숨까지 정말 내놓을 수 있는 그런 이 신뢰와 또 헌신과 열심이 있었기 때문에 바울은 이들만 생각하면은 든든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말뿐만 아니라 실질적으로 정말 바울이 위기에 처했을 때 이러한 바울을 변호하고 또 바울을 지지하고 계속해서 바울의 선교의 동역자로서 나아갈 수 있었기 때문에 바울이 오늘 여기 보니까 그들은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다라는 그러한 표현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그들은요 바울과 함께 그 고린도 지역에서 1년 6개월을 같이 지내면서 바울로부터 정말 철저하게 강도 높은 말씀 훈련을 받았습니다. 지금 말하면 제자 훈련을 받았던 것입니다. 오늘 그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 위에서 그들의 신앙이 세워졌기 때문에 오늘 바울과 이렇게 영적인 깊은 그러한 일들에 같이 동역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브리스킬라와 아굴라 부부는요 어떻게 보면은 말씀을 사모하고 그 말씀을 즐거워했다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냐면은 나중에 이들 부부가 그 아볼로라는 그러한 한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사도행전 18장 24절부터 28절 내용을 보면 알렉산드리아에서 출생한 유대인이며 뛰어난 그런 학문과 성경의 해박한 지식을 소유한 아볼로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으로 말하면 성경에 뛰어난 그런 그 이 지식을 갖고 있는 신학교 교수와 같은 정말 이 배움이 굉장히 깊은 이 아볼로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지만 여러분들 이 부부가요 영적으로 그러한 그 신학자보다 훨씬 더 우위에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일들이 가능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아볼로가 설교하는 내용을 가만히 들으면은 지적인 설교였고 정말 논리적인 그러한 위대한 그러한 설교고 웅변가였지만 오늘 이들이 표현하는 것을 보면 이 아볼로는 어디까지나 요한의 세례, 그러니까 물세례까지만 알고 있을 뿐이지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거듭나는 그런 이 성령 세례에 대해서는 알고 있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아볼로를 집으로 초청하여서 아볼로의 한계를 뛰어넘는 정말 이 성령이 내주하심과 역사하심이 분명히 있다라는 것들을 그에게 알려주고 또 그것들을 가르칠 수 있는 그러한 이 부부가 바로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였다는 것입니다. 오늘 그래서 나중에는 아볼로가 이러한 성령 사역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위대한 사역자로 세울 수 있는 것도 바로 이 부부의 그러한 이 섬김과 훈련 때문에 가능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바울과 이렇게 동역을 하고 또 동업을 하면서 이러한 사역자까지 길러낼 수 있는 그러한 위대한 부부가 되었다는 것을 볼 때에 이들은 정말 성숙한 그러한 평신도 사역자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자 훈련을 받을 뿐만 아니라 연약한 자들에게 주의 복음을 전하여 제자화를 만들 수 있는 그러한 정말 바울에게서는 꼭 필요한 그러한 동역자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부부가요 항상 순탄하고 안정적인 삶을 살았던 것은 아닙니다. 바울처럼 그들도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구주로 믿고 또 이 성령의 놀라운 은혜를 체험한 이후부터는 그들의 삶 전체를 하나님께 헌신하며 보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최소 네 번 이상 이곳저곳으로 옮겨다니면서 이러한 그 거룩한 사역에 동역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이사를 할 때 여러분들은 어떠한 것들을 고려합니까? 우리는 어떠한 곳을 가야지 더욱더 좋은 환경과 또 나중에 미래를 생각하여서 이 밸류가 더 올라갈까 뭐 이런 것들을 생각하고요. 또 우리 자녀를 둔 그러한 가정 같은 경우에는 학군이 얼마나 좋은가 뭐 이런 것들을 고려하면서 우리가 이사를 하고 또 이민을 결정하게 됩니다. 당신은요 어떠한 그 지금처럼 뭐 이민을 가거나 이사를 가는 것이 쉽지 않은 그러한 시대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요 이러한 이사하는 그러한 이유 자체가 자기들의 어떠한 개인적인 안전이나 또한 어떠한 그 영위를 위해서 이 모든 것들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선교에 동참하고자 이 일들을 감당한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들이 왜 이사를 했냐면요 간단합니다. 자기들의 삶을 통하여서 자기들의 삶의 터전이 교회가 되기를 원하는 간절한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이 정말 이 고린도 사역을 마치고 에베소로 갈 때 이 부부도 에베소로 떠나가서 거기에서 자기 가정을 개방하여 최초의 또한 교회를 세우기도 하고요. 또 로마에 다시 돌아간 것도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갔다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 당시에 대부분의 초대교회는요 가정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고요. 또 그곳에서 예루살렘 교회가 태동될 수 있었던 것도 뭐냐면 마가가 자기의 집을 개방을 했기 때문에 그러한 일들이 가능할 수 있었던 것이고요. 또한 이 마게도니아 지역에서 이 첫 성인 빌립보에서도 루디아라는 그러한 여인을 만났고 그곳에 빌립보 교회가 세워질 수 있었던 것도 루디아가 자기의 집을 개방함으로 말미암아 그곳에서 교회가 시작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골로새의 빌레몬의 집을 오픈함으로 말미암아 골로새 교회가 생길 수 있었고 또한 라오디아 교회도 눈바가 자기의 집을 개방함으로 교회가 세워질 수 있었습니다. 자기 집을 개방해서 교회로 세운다는 것은 정말 정말 어려운 그러한 일들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남자들보다 그래서 여자의 믿음이 더 좋아야지 이것들이 가능한 그러한 일들이라는 것이죠. 사실 어떻게 보면은 그냥 가끔 이렇게 손님을 초대하는 것도 굉장히 여자 입장에서는 부담스러운 그러한 일들인데 정말 어떻게 보면은 일주일에 몇 차례씩 사람들을 자기 집을 교회로 오픈한다는 것은 계속 그들에게 대접을 하고 또 자기의 어떤 그 삶과 또는 어떤 그 교회라는 그런 이 경계선을 구분짓지 않고 살아간다는 것이 굉장히 그들에게 부담이 되었지만 오늘 그들은 이 일들을 감당했다는 것입니다. 이 일은 절대 그 와이프의 동의가 없이는 불가능한 그런 일들이었기 때문에 오늘 여기 그 브리스길라를 굉장히 높이 평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도요 펠로시 교회를 개척할 때에 그 첫 걸음을 바로 집에서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가정에서 교회를 시작한다는 것이 얼마나 어렵다는 것을 저는 익히 알고 있습니다. 그 당시 제가 개척할 때 저희 가정은 뭐 저하고 저희 사모하고 우리 아이 이렇게 셋만 살지 않았습니다. 저희 그 처제 가정 같이 이렇게 한 집에서 살고 있었기 때문에 그것이 훨씬 더 곤란하고 어려웠습니다. 왜냐하면 교회와 가정의 경계가 무너지는 곳이 바로 이 냉장고입니다. 여러분들 뭐 음식을 사다 놨는데 이것이 뭐 교회 음식인지 저의 가정의 음식인지 구별함이 사실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이 필요하면 모든 것들을 다 퍼주고 또한 그들이 필요한 것들을 전부 다 제공하는 그런 일들이 사실 쉽지는 않은 그런 일들입니다. 그리고 또 이 처제 가정은요 그 당시에 이제 식당에서 부부가 다 같이 일했기 때문에 늦게 퇴근을 하고 돌아오면은 좀 아침에 좀 늦게 이렇게 잠을 이렇게 자야 되는데 또 저는 목회자 입장으로서 새벽 기도를 해야 되는데 그 당시 장소가 없으니까 가정 거실에서 또 예배를 드려야 됐고 그러한 여러 가지 생활의 패턴도 다르고 하다 보니까 굉장히 많은 그러한 부담이 있었습니다. 저는 뭐 목사니까 뭐 집을 오픈하고 그렇게 교회를 시작할 수 있었지만 이러한 그 가정의 구성원들이 같이 이러한 모든 것들을 합의하지 않으면 절대 불가능한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아무리 사명감이 있다 해도 자기 집을 개방한다는 것은 어려운 일이었지만 오늘 이러한 어려운 일들을 이 브리스가와 아굴라 부부가
친히 흔쾌히 감당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바울보다 더욱더 힘들고 어려운 일들을 이 부부가 뒤에서 말없이 전부 다 감당했다, 그렇게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부는요, 한 번뿐만 아니라 정말 바울이 가지도 않았던 로마에 그 글라우디오 황제가 죽었다라는 그러한 소식이 들리자마자 다시 그곳으로 가서 자기의 집을 오픈하여 오늘 교회로 삼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5절에 보니까 또 저의 집에 있는 교회도 문안하라 라고 이런 내용이 나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마 자기의 집을 또 오픈해서 로마의 지역에서 교회로 세웠다는 것, 참 이 부분은요 바울이 있던 없던 신실하게 하나님의 거룩한 사역을 감당하는 그런 믿음의 본이 되는 가정임이 분명합니다. 오늘 이 신앙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간단한 공식으로 전개됩니다. 내가 헌신한 만큼 하나님께 쓰임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리 내게 많은 물질이 있고 또 경험이 있고 또 재능이 있고 또 훌륭한 그러한 인격이 있을지라도 이것들이 하나님께 헌신되어 우리가 드려지지 않으면 절대 사용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용지물이 되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이 부분은요 참 이렇게 본이 되는 게 뭐냐면 그들이 있던 없던지 간에 그들은 그들의 삶 속에서 주어진 것들로 최선을 다하며 살아갔던 그런 평신도 사역자의 가장 귀한 모델이 되고요. 바울과 같은 위대한 사역자를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러한 좋은 믿음의 동역자였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성경에서 이 가정을 특별하게 언급하고 소개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한번 지나가면서 읽어보고 끝내라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들이 이러한 브리스가와 아굴라 부부와 같은 그러한 위대한 가정이 되기를 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브리스가와 아굴라는요 어떻게 보면 우리 삶의 모델이요 거울과 같은 그러한 훌륭한 부부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성령 하나님도 뭐라고 얘기했어요? 파라크레토스, 보혜사라 그랬잖아요. 우리를 돕는 분, 우리를 도우시면서 동역하시는 분,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를 세워가기 위해서 우리와 동역하고 우리와 같이 함께 일하기를 원하시는 그러한 분. 오늘 이러한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인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를 힘써 세워나갈 때에 서로가 성령의 능력을 우리가 힘입어서 같이 동역해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부부를 소개하면서 참 부러운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같은 그런 위대한 부부, 정말 이러한 진실된 부부들이 더 많아졌으면 좋겠다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저의 욕심이고요. 아마 여러분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바울과 같은 위대한 사역자가 있으면 우리 역시도 정말 이러한 부부가 될 수 있겠다라고 아마 생각하는 그런 가정도 아마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 어떠한 마음을 우리가 갖고 있던지 간에 이 동역하는 그러한 마음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들이 같이 꿈꿨던 것은 뭐냐면 그냥 지엽적인 그런 현재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간다는 거대한 이 프로젝트를 같이 공유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세워나가는데 거기에 동참한다는 것이 그들에게는 굉장히 익사이팅한 그러한 일이었고요. 그 하나하나가 감사한 일이기 때문에 그 일들을 순종하며 감당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자기의 모든 삶을 내놓을 수 있는 그러한 위대한 그러한 사역자,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그들의 영적인 지경을 넓혀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그러한 일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그 잔 메가더 목사님이 심어하는 교회에요 장로님 사진들을 액자에 다 걸어놓고 그 밑에다가 이러한 문구를 써놨다고 합니다. We have no right but responsibilities.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권리는 없고 책임만 있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사역의 동역자가 되기를 원하면 우리에게는 어떠한 권리가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그 일을 감당하는 책임만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 분명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인생 마지막에 꼭 하고 싶은 그러한 말씀, 늘 그래서 장례식 때마다 이 말씀을 나누는데요.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내 달려갈 길을 다 마치고 믿음을 지키고 주 앞에 섰을 때 주님 앞에 제 모든 지나간 삶의 그런 흔적들이 인정을 받는다면 오늘 여기 이 바울의 위대한 동역자인 이 브리스가와 아굴라 부부는요 바로 이러한 믿음의 선한 싸움을 끝까지 완주했던 그런 복된 가정이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 앞에 의의 면류관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복된 가정이 되었을 것이라고 저는 굳게 믿습니다. 오늘 우리 펠로시 교회도 이러한 훌륭한 믿음의 동역자 가정들이 많이 나오기를 바라고요. 여러분들의 가정이 바로 그러한 가정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 주의 거룩한 나라와 하나님의 거룩한 사역을 위해서 쓰임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구별하시고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펠로시 교회에 이러한 믿음의 가정들이 많이 배출되기를 원합니다. 주 앞에 의미 있는 그러한 가정으로서 세워지기를 원하고 하나님 거룩한 복음의 동역자로 쓰임받는 그러한 위대한 가정들이 넘쳐나기를 원하오니 하나님께서 가정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저들의 지경을 넓혀주시고 또한 아버지 거룩한 사역을 같이 동역할 수 있는 위대한 사역자들로 세워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드린 예물 위해서 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에 동역하기를 위하여 여러 가지 우리의 마음과 제목을 다하여 물질로 섬깁니다. 하나님 저들은 귀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동역자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저들의 헌신을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 드려서 부족하지 않도록 채우시고 공급하여 주시고 저들을 하나님의 귀한 도구로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교회 소식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일학교 VBS가 계속 토요일마다 진행되고 있습니다. 또 이를 위해서 우리 중보 사역자들이 같이 거의 토요일 우리 하는 모든 시간 한 2시간 동안 같이 기도하며 우리 아이들의 안전과 또한 믿음의 성장을 위해서 기도하고요. 그리고 또한 이 아이들을 또 섬기고자 우리 선생님들 또 음식을 만들면서 우리 아이들을 또 우리 선생님들을 섬겨나가는 그런 모든 동역자들에게 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들도 더욱더 많이 같이 동참해 주셔서 기도해 주시고 관심 가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멕시코 단기 선교를 떠나는 팀들이 매주일에 한 번씩 모여서 현지 언어를 또 배우고요. 그리고 전도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또 같이 기도하면서 이 모든 일들을 지금 계획하고 있는데 우리 성도님들이 또 보내는 선교사로서 같이 이 일에 협조해 주시고 또 같이 기도해 주시고 또 물질로 섬겨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7월 16일 날은요 공동예회가 있습니다. 공동예회를 통하여서 또 새로운 그러한 예결산을 우리가 편성을 하게 되고요. 또한 교회 어떠한 정관 같은 것들을 또 수정을 하고 또 임직자들을 세우는 그러한 큰 일인데 여러분들 이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한 일들이 주 안에서 순전하게 잘 통과될 수 있도록 같이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선교회가 오늘 예배회에 있게 되는데요. 우리 선교회별로 모임 장소가 있습니다. 우리 게시판 참조하셔서 선교회별로 모임 가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공동회를 앞두고 교회 정관을 수정하려고 합니다. 이미 우리 운영회를 통해서 이 정관을 다 좀 새롭게 수정을 했는데 이 양이 굉장히 많아서 이것들을 일일이 다 복사해서 나눠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떠한 내용들이 좀 바뀌었는지 근데 뭐 특별하게 바뀐 내용은 없고요. 그냥 정리만 했습니다. 그래서 이 정관을 확인해보고 싶으신 분들은 우리 운영위원회 서기로 봉사하시고 계신 우리 권성철 집사님에게 문의해 주시면은 여러분들에게 이메일로 다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공동위회 전에 미리 좀 숙지하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찬송가 135장 부르시고 축도암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이제는 구원의 완성을 이 땅 가운데 이루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쏟으시며 우리의 모든 허물과 우리의 죄악을 사해 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우신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그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감화 역사 충만케 하심이
하나님의 거룩한 동역자로 쓰임받기를 원하는 성도와 저들의 가정과 자녀와 사업터전과 또한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하지만 있는 처소에서 같은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는 모든 믿음의 권속들 머리 위에마다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